야, 진짜 잘생기셨구나. 야, 저 처음 봬요. 오, 야. 와, 안녕하세요. 아, 야. 아. 어, 약간. 와. 어, 약간 진짜. 어 무슨 조각상처럼 보여. 야 진짜. 어 머리를 길러서 그런가?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예. 와, 와, 나 진짜. 아 너무 오랜만. 연예인을 보는. 다... 일단 아니, 일단 아니세요. 예, 예. 이거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쵸, 마지막에 거의 한 10년 됐는데 지금 런닝맨. 예, 예. 아니 그리고 그때보다 머리도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아 일단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예. 자 잘생김의 인간아 고수 중에 고수 배우 고수입니다. 나. 네. 어우. 난 어떻게 보여요?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잘생겼죠. 마음대로 손잡을 거야. 야, 이 고지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뀔 수 있냐? 콧물이 지금 주르륵. 얼마나 죄송합니다. 인상적입니까? 예. 이렇게 잘생긴 배우가 콧물을 흘립니다, 무대에서. 반갑습니다. 고수입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우리 특집이 고수 특집이라. 아 진짜 걸맞는.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솔직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어떤 고수 씨가 뭐 영화나 드라마나 내지는 기타 다른 어떤 홍보를 해야 될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고수 특집이라 고수 씨한테 연락을 했는데 고수 씨가 나오겠다고 해서 우리도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근데 저 고수 씨가 지금까지 나온 많은 분들 가운데 지금 최단 시간 20분 만에 섭외에 응했다고. 보통 섭외할 때는 하루 정도는 저희가 시간을 드리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네. 보통 뭐 그런 거 선택할 때 대본 작품도 그렇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에요. 아... 네. 할 거면 하고 말란 말고 딱 그냥. 느낌이 오면은 어 야 재밌다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매니저 분한테 우리가 이제 유키즈 섭외가 왔다 했을 때 네. 뭐라고 하셨어요? 왜? 어 그래서 나한테? 왜? 네. 이상한데? 본인도 거울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내가 보는 나는 좀 어떤지. 거울을 잘 안 봐요.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요? 늘 뭐 똑같죠 뭐. 애기 때부터 지금까지. 좋겠다 늘 똑같아가지고. 아, 나도 모르게. 네. 진짜 보이시 나도 모르게 보이시 나왔어요. 네. 태어나서 처음 뵀거든요. 그쵸 처음 제가 뵀죠, 이 세상에 네. 태어나서 처음 뵀는데 어 저기서 걸어오시는데 와 진짜. 와 멋있었어 오늘. 오, 야. 이 헤어스타일하고 전체적인 의상하고 요 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잘 맞네. 박물관 약간 그 관장님 아들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어. 워낙에 잘생겼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뭐, 그러니까 고비드다, 신이 내린 얼굴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좀 어때요? 느낌이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드? 고맙죠. 보통 뭐라고 리액션을 합니까? 이렇게. 잘생김의 인간아! 고비드! 그럼 이렇게 하죠 그냥. 그럼 이렇게 하죠 그냥. 뭐 제가 할 말이. 고수 씨는 이름부터가 이게 좀 뭔가 연예인이야. 이게 본명입니까? 예. 타고났네. 어? 어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할머니가 지어주셨는데 물 주변에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어우러져서 잘 자라고. 아, 그래서 고수로. 이름부터가 너무 조금 관심이 많이 그렇죠. 받는 이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 많이 튀었다고 해야 될까? 이름 때문에. 좀 선생님도 그러고 친구들도 한 번 더 불러주고. 요즘 그 배달 음식 사장님들이 고수 추가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내주신지 혹시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잘 기대됩니다. 날 추가해줘서 고마워. 날 추가해줘서 고마워라고 고수 씨 사연. 음식 역촌마다 고맙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날 근데... 추가해줘서 고마워. 네. 본 적 있죠? 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제가 네.
좀 활동을 조금 쉴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늘 제 이름은 계속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아, 날 추가해줘서 고마워. 네. 네,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서 고마워. 아, 그래서 궁금한 게 본인께서는 고수를 네.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아, 좋아하죠. 아, 좋아요? 아, 좋아하세요. 아, 근데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국수를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저가 있는지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나 고수 진짜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 왠지 그냥 말. 아, 나한테 그러는 네. 거예요. 아. 아니 그 저 사실 고수 씨도 데뷔가 꽤 빨랐던 것 같아요. 데뷔가 가수 노이즈의 멤버였던 이제 홍종구 씨에게 이제 발탁이 돼서 포지션의 편집 뮤직비디오. 예. 그 당시에 이제 뮤비로 데뷔하는 아,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뮤비를 많이 찍었어요, 그죠? 정말 많이 찍었죠. 이수용 씨의 덩그러니 뭐 장나라 씨의 눈물의 얼굴을 묻는다. 박혜경 씨의 고백, 뭐 굉장히 많네요, 그죠? 그때는 정말 그 한 수십 번 카메라 테스트를 받으면은 주연도 아니고 조연 이렇게 뭐 서브 연락이 와요. 그럼 그때 네. 가서 하면서 잔짐 이런 거 나르는 것부터 배우인지 어떤 뭐, 아. 뭐 스텝인지 모르게 그런 많이 도와주면서 그냥 같이 식구처럼 막 지내다 보니까 또 그 다음 섭외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하게 되고 그때 그 프로덕션 분들이 하시는 뮤직비디오를 조금 많이 찍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매거진 쪽에서 뮤직비디오 감독님을 인터뷰를 하러 나오셨어요. 기자분이. 그때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시고 저한테 한번 관심 있으면 해볼 생각이 있느냐? 예, 예. 그래서 오, 예, 감사합니다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거진 쪽도 찍게 되고 예,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고수 씨가 처음 유명해진 게 피로회복제 그 아, 예. 광고였죠. 예, 통금 시간 지키려고 아, 그거 아직도 눈에 버스. 좀 예,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조금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젊음 지킬 것은 지킨다. 가스. 아, 요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네. 네. 그때 거의 그 하루 종일 뛰고 그 다음 날 또 뛰고 이틀 찍었는데 뛰는 것도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대본에 딱 도착해가지고. 맞아 맞아. 안 늦었지? 맞아 맞아. 기억난다. 예, 예, 이렇게 예. 하는데. 아, 신인 때니까 요령이 없어. 아, 지금도 어지러운데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계기로 그때 시트콤도 많이 했는데 시트콤에서 얘가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뛰는 거예요. 아, 이게 좀 광고의 연장선상의 아, 어떤 그런 캐릭터. 네. 뭐가 야, 너 왜 그래? 수야, 너 왜 그래? 그러면은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딱 나가 그러면은 화면 딱 바뀌어서 계속 뛰는 거야. 아니 그 고수 씨의 첫 드라마 데뷔작이 광기. 네. 근데 이제 그 이 드라마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수 씨의 패션 때문에. 아 이거는 뭐 다 됐어? 예, 다 됐습니다. 어, 뭐 음료수나 마시러 갈까? 아, 갑시다. 어, 누나. 어? 힘들지? 아니. 응. 고생해라. 어. 저 자식을 진짜. 야. 너 스탠 여자애랑 왜 이렇게 친하게 구는 거야? 너 이 바닥에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너 스테비한테까지 찝찝거린다는 얘기 듣고 싶어? 내 취향도 아닌데요 뭐 날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날 귀찮게 쫓아다니는 건 아니겠지? 아니 왜 그래? 뭐야 이거? 너 뭐야? 어? 왜 그래? 어, 뭐야? 아니 야 이거는 진짜 뭐 예전이니까 예전엔 또 이런 것이 유행을 했었고요 사실은 아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봐도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 극 중에 톱스타 역할이래요. 네, 맞아요. 아 근데 톱스타 의상이 네. 예, 지금 좀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그 많은 오디션 중에서 한 분 저한테 기회를 주신 감독님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또 잘하고 네. 싶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 의상을 살 형편도 안 되고 네. 같이 다니는 그 매니저 형 집에 가서 옷을 막 뒤져가지고 최대한 연예인 같은 의상을 고른 거예요. 아 이게 매니저 형 집에서 고른 네. 옷이에요.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옷이 조금 유행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망사. 아 그때는 괜찮았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유행은 계속 돈이. 요게 지금 칠라고 하는 저분이 원빈 씨죠? 예예. 예. 야, 나 원빈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아 그러세요? 네. 요게 이제 고수 씨 하면 드라마 피아노죠, 피아노. 아. 본격적인 고수아리가 시작되는 드라마가 요 피아노입니다. 이게 좀 고수 씨한테도 좀 각별한 작품 아닙니까? 각별한 작품이죠. 그러니까요. 네. 처음 장편을 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뭐 연기에 대해서 비교 이런 거 전혀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게 너무나 그립고 소중하고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미안해하는 사람이에요. 한재수. 여기 이 사람한테도 치고 저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도 뭐 하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을 느끼게 해준 상대가 배달은 누나 김하늘 씨였던 거예요. 끝내 안 하는군요. 어? 칼국수 해준다는 소리. 해준다고. 해줄게. 100그릇 먹을 거야. 아니 200그릇.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각자 나순 엄마들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자. 그러자. 그래서 그때 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똑똑하게 들어. 이 말을 하려다가 민수를 잡았고 예전에 그런 캐릭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사연이 있는. 네, 사연 네, 많은 맞아요. 남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좀 그런 사연 있는 남주의 역할에 또 고수 씨가 딱이에요. 왠지 모르게 그런 그 좀 안에 있어요, 좀 그런 게. 그 우세 찬 듯한 그 느낌. 그 기가 막혀요.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나이대에 따라 좀 고민도 좀 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그냥 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대 때 나는 왜 일을 하지? 나는 왜? 나는 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책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시라든지 뭐 어떤 철학 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산도 좀 많이 갔었고 뿐만이 아니고 많이 걷기도 많이 했고 그 시기에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배우의 삶을 사다가 그때는 이제 어떻게 시청자의 입장에 더 가까울 정도로 익숙해진 삶을 이렇게 살다가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 보고 많이 순간 잊게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걸 제 스스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아 이건 굉장히 값진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가 진짜 죽을 알아? 그렇게 죽어나간 남성식이 지금까지 수십만이야! 내일 죽어도 좋을 만큼. 팀장님 말해줘! 우리 민우 말해줘! 빨리 말해줘! 내 말해줘!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제 밥그릇 챙기는 분들입니까? 연기를 하는 사람일 뿐이죠. 물론 배우도 배우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사람으로서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할 때 아니면은 대부분 혼자 다녀요. 가까운 데 다닐 때는 그냥 뭐 편하게 다니고, 산에 갈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게 편해요. 거기에서 배우 연기할 때 어떤 그런 자양분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결혼했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아니 벌써 이 세 아이에 이렇게 또 아빠가 되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6, 80. 6, 80. 10살, 8살. 아니 좀 어때요? 이렇게 지금 세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니 뭐 똑같죠. 사람 사는 게. 그들끼리 너무 재밌게 놀아요. 셋이. 그들끼리. 아. 저도 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 공간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아이 셋이면 공방 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처음에 이제 결혼하면서는 이제 반으로 주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주고 하나 주고 이렇게 주고, 제 주고. 공간이 이제 네. 예 작아지죠. 맞아요. 그럼 어떤 공간에서 있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그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긴 공간을 네.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나 솔직히 네. 고수 씨가 거실 그러면 나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예. 아 조그만 공간. 근데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예? 내가 고수가 된 이유는 땡땡땡 덕분이다. 어머니? 왜 어머니를 얘기하셨는지?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봐요. 어머니 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수야 너 마음 편한 대로 해라 하거라 이 말씀만 늘 그렇게 하셨어요. 한때는 뭐 너무 내가 힘들고 뭐 답답해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면은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엄마는 그 말씀만 하세요 왜 맨날 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 그 말만큼 좋은 대답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할 때 조금 마음 불편한 쪽보다는 마음 편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얘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말이죠. 근데 안 하면 나 평생 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머니 너무 어머니한테 너무나 큰 걸 받고 배우고 어머니가 늘 저한테 너 마음 편한 대로 하거라 늘 제가 힘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밖에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 편하신 대로 하시라. 한 가지 건강 잘 챙기시고 어머니는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이시고 그래요. 늘 건강하시고 늘 감사합니다.